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에드슬리브의 소액주주 연대 카페로서 네이버 카페예요. 에드슬리브의 즉 현사명 스마트 솔루션즈의 주주 단체는 두 군데. 하나는 바로 뭐다? 네이버 정토방에서 트램님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에드슬리브의 네이버 카페 소액주주 연대 카페가 제1부 영상에서 제가 스마트 솔루션 소액주주 대표 네이버 정토방 대표 트램님을 만나서 느낀 바또 어떤 내용 어떻게 하고 있나 영상 올렸고요. 이번 영상은 바로 네이버 소액주주 연대 카페 에드슬리브의 주주 대표랑 만나지는 않았지만 통화 시도를 여러 번 해가지고 통화한 결과를 스마트 솔루션즈 소액주주 모두에게 오픈해야 그게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준다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카페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입세 2단계 회원 수가 1,665명이에요. 입출금 내역이 이제 소액주주 협의를 거뒀죠. 주주연대 모금 중입니다. 이렇게 모으고 있고 현재 의결권도 모으고 있네요. 그죠? 2022년 5월 20일 날 여기 주주단체가 기사가 됐거든요. 법무법인 장천을 선임했죠. 선임해가지고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문기일 예정되어 있는데 소송하기 이전에 바로 강영건이가 맞벌이 주주명부를 제공을 했어요. 주주명부는 참 얻기 힘들거든요. 소송을 해도 주주명부 잘안 줍니다. 이기기 힘들고요. 임시주주총회 소집 잘안 됩니다. 회사가 우편물 안 받거나 거부해버리면 시간 질질 끌고 끝나요. 주주명부가 아주 구하기 힘든데 강영건이가 주주명부를 제공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소액주주연대 카페 네이버 운영자, 즉 소액주 대표님이죠. 그분하고 만나지는 않았고요. 여러 번 통화 시도에 결국 두번 정도 통화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트랩님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목소리나 얼굴 절대 나가는 거 반대한다. 약속 지켰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소액주주 주주대표도 본인의 음성이나 목소리, 음성 녹음하는 거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터뷰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이버 정토방의 트램님이 이번 9월 28일 임시주주총회 때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같다고 그러면 협업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전달했거든요. 네이버 소외주 대표는 협업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번 임시주주총회 때 물적 분할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설명을 주주들이 해줬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스마트 솔루션 주주들은 저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체감온도 다르잖아요. 저야 장외로 주당 1,000원부터 주당 3,000원 정도 매수했고 소액 주주들은 정지가가 얼마예요? 11,600원이거든요. 상용차를 인수 아닌 많이 하면서 8만 원까지 간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때 감사 시절이었고 아마 대부분 이게 문제인데요. 스마트 솔루션즈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주린이가 너무 많아요. 주식에 대해서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3월달은 감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게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주가가 널뛰기 할때 조금 더 먹으려고 또는 내 본전가 올까 싶어서 상용차를 진짜 인수하나 싶어서 전부 해서 물려서 강제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상식이 대부분 없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또저 정기가이가 사람 만나면 예의도 있고 인사도 잘하고 그렇지만 이제 방송에서 약간 말투가 강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고 고물 삽니다 이렇게 하고 단톡방에서 강하게 이야기한 거 어떻게 보면 사과드려야 되는 거고 제 말투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스마트 솔루션즈 소액주주들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빠른 물고기가 존나 얄미운 거지. 소액주주가 내가 왜 무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이버 소액주주 단체 주주 대표님도 아마 저를 약간 좀 멀리하는 느낌이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느낌이 바로 이거예요. 저 영상에 보면 소액주주 협의를 거둘 때 경계를 하고 감시를 잘해야 된다. 변호사 비용을 많이 거다가지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소액주 위임장 받아가지고 딜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싫어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네이버 소액주주 대표님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헤드 파워웨이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옵티머스 돈 받은 헤드 파워웨이 소액주 대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소액주주 대표 A씨는 김 대표로부터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헤드 파워웨이 전 대표 B씨를 협박한 혐의와 탄원서 위조해서 돈 얼마 받았다? 10억 5천만을 땡겨 먹었어요. 이 소액주 대표 A씨가 헤드파워의 네이버 정토방에서 또 카페도 만들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는 50대 후반이고 아주 점잖하고 글도 잘 쓰고
정말로 수많은 소외주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분 글 보고 만나질 않았지만 야 이분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소외주주 운동하시는 분이구나 참 믿음이 간다.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변호사 비용 많이 내기도 하고 모임 경비 소외주주 오면 사람 전부 다 음료수도 사주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헤드파워에 저도 장애를 샀는데 제보 제안이 들어왔어요. 위임장을 청기가에 이제 모아달라. 모으는 거 관계없죠. 우리 회사 살아나는 안 있다고 그러면 관계없죠.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만 돈을 1억 준다. 갑자기 뻥 쪘어요. 아니 위임장을 모아주는 게 1억을 준다. 누가 1억을 주죠? 회사가 준대. 회사가. 그때부터 전화 끊고 차단해버리고 전혀 연락 안 했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떴고 헤드파워의 소외주주 운동 개판됐어요. 그때 제가 그 A씨 소외주 대표 A씨와 그 따르는 무리 제가 또 한 분을 또 제가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진짜 잘 몰라요. 그 만났을 때 굉장히 믿음이 가고 착하고 선하게 생겼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 신분증도 보고 주주 맞고 근데 그분도 다 원금보장을 다 받았어요. 연루돼가지고 제가 또 후보에다가 또 뭐라고 했냐 네이버 정토방에 글도 적으면서 소외주주 운동 우리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분 밀어주자 이런 이야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아니죠 그 새끼들 범죄에 동조한 거잖아. 너무 나도 후회스럽더라고. 물론 법률적으로 제가 걸린 건 한 게 없어. 돈 받지도 안 했고 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차단해서 아예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저를 몇 명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사람 착하다고 했지 않느냐 믿을만 하다고 했지 않느냐 저도 원망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때 고통스럽고 사람은 소외주주 운동할 때 정말로 다 의심의 눈빛을 가지고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 철저한 검정 위에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그래서 제가 항상 변호사 비용 받을 때 조심해라 모임 경비 지출 잘 확인해라 위임자 함부로 써주지 마라 이런 영상을 항상 올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이버 소외주주 집행부 대표 저를 좀 멀리하는가 모르겠어. 아무튼 네이버 소외주주 단체 대표님은 이런 이야기. 청기가인님 청기가인님도 글에 재개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아무리 장애 사기 샀다고 하지만 글에 재개돼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대규모 감자 이후에 출전 저가 유정이 들어와 버리면 정직가의 5% 3%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아예 정리매매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많은 자라 기업이 정매되거나 또는 천자라 기업이 정매되면 10%에서 15%는 받아요. 저 11,600원 스마트 솔루션즈가 만약에 정리매매가 되면 얼마 받는다? 15% 가격은 나와요. 10%나 1,500원 정도 받아먹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대규모 출자 전환 해세 시청이 있어요. 해세 시청해가지고 출자 전환하지 대규모 감자 때려버리지 저가 유증 들어오지 그러면 주식이 완전 쓰레기가 돼가지고 재개되더라도 정직가의 3% 또는 5%밖에 못 받아요. 그 누가 손해인가요? 채권단은 손해 아니죠. 왜 주식으로 출자 전환 받아가지고 또 팔아먹고 저가 유증 받으니까 땡겨 먹는 거거든요. 그 누가 손해예요? 소외주주가 몇 년간 고생해가지고 지금 스마트 솔루션 제가 당장 내년에 그래 제게 됩니까? 저는 내년 그래 제게 안 된다고 봐요. 내년에 감사보고서 적정 나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적정 나와요? 5년 연속 적절 어떻게 메꾸죠? 자본 잠식이야 감자 때리면 되지만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내후년까지 봐야 돼요. 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한 번 더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거절이면 1년 더 줍니다. 장기적 게임으로 가야 돼요. 누가 과연 이런 게임에서 치킨 게임에서 총을 누가 쏠까요? 채권단이 죽어버리면 손해예요. 회사가 망하면 더 큰 손해예요. 채권단이.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좋다. 너네가 원하는 위임장 적어줄게. 물집분할 좋다. 오케이 해주겠다. 대신에 우리한테 뭐 달라? 뭘? 출자 전환 비율. 그리고 강영근 회장이 출자 전환 들어오는 거. 감자를 얼마 이하로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거. 네이버 정토방의 주주 대표님, 트랩님하고 네이버 주주카페 주주 대표님 두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강영근한테 감자 안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말을 들은 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딜을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게 주주운동 다 좋고 좋은데 이제 스마트 솔루션즈는 대개 주주들이 11만 명이잖아요.
되게 주식이 문외한들이에요, 문외한들. 물론 이런 이야기 한다 기뻐, 이런 이야기 한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주주단체 두 군데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 거래소 앞에서 집회, 또 DB 정권 앞에서 집회, 얼마나 가열차가고 있고, 한국 거래소 이사장까지 고발 때리고, 그렇게 하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남부 정권 범죄 합동수사본부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스마트 솔루션즈 수사 중이잖아요. 또 몇 명은 벌써 빵에 들어간 거 알고 있고요. 구속 수감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주주들 500명, 1000명, 연명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탄원서 넣고 고발장을 채권단, 그리고 강영근 두 명, 강영근 책임 있잖아요.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간에. 철저히 수사해달라. 고소장이 아니고 고발장. 그 돈은 안 들걸요. 제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지하철비 정도 들겠네, 그죠? 프린트 값 몇 장하고, 인쇄비하고. 여명부 책 만들어가지고, 고발장 제출하면서, 기자 불러가지고, 주총 이전에, 텐션을 이빨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좋다. 너네,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정관 일부 변경, 분할 계획서 성인의 건 잘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정대규. 지금 대표 누구예요? 대표 집행 임원 정대규잖아요. 정대규 주식 있나요?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전문 경영이 아니고, 그냥 뭐, 철회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너가 원하는 건 들어줄게. 우리 소유주주가 또 원하는 건 들어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참 답답하다. 두 군데 주주단체에서 왜 아직도 투자조합과 강영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 안 했을까? 그리고 주총에서 물론 20%가 강영근이 가있기 때문에 13%만 더 거듭되기 때문에 소유주주가 이긴 힘들어요. 하지만 고발장을 제출해놓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협상 테이블 들어가버리면 카드 몇 장 가져오지 않을까요? 벼랑껏 전술이라고. 좋다. 이왕 나 주식 산 거 쓰레기라 생각한다. 대신에 너도 쓰레기 되라. 채권단 내게 그렇게 협상을 하고 여기 연루된 애들 철저하게 법적 응징을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벼랑껏 전술로 몰고 가야 되지. 너무 쉽게 끝나는 게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네이버 주주카페 주주대표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UNI 현 사명 이노시스 5대1 무상정지하니까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에디슨 이브이가 이노시스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 팔면은 회사 재무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네이버 정투방의 주주대표님 트렌님은 또 이런 글을 적었죠. 상용차 인수세금 돌려받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결과는 어찌됐나요? 상용차 인수세금 돈 빼갔죠? 또 이노시스 지금 어찌됐나요? 같이 봅시다. 2022년 가장 개미들에게 고통을 준 주식 에디슨 이브의 현사명은 스마트 솔루션즈 대주주 강영권이 그와 관계된 종목 바로 이노시스 무상정자이시 때문에 지금 권리락 이후에 2.4원가요. 우리가 조폭을 수사할 때도 대파를 공부를 잘해야 돼. 마찬가지로 급등주도 무상정자 테마 이후에 권리락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잘 봐야 돼. 그럼 이노시스 선배는 누굴까요? 모아 데이터다. 모아 데이터 지금 한가 131만주 권리락 때문에 무상정자가 아주 걸려 쳐맞고 그 다음 날아가고 난 뒤보다 힘이 박살시켰다. 그래서 정의가 에디슨 이브의 상장 편이 가능성 크다. 항상 경고 영상 올리고 오늘도 바로 뭐 이노시스 절대 여러분들 가지 마라. 가지 있는 사람은 파십시오. 나중에 결국 뭐다 한가 쳐맞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이노시스는 절대 장기적으로 모든 개인 투자가들에게 윈윈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 저것만 먹고 나가는 주식이니까 물 들어왔을 때 눈을 젓고 나가시라. 다가오는 2022년 9월 28일 스마트 솔루션즈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물적 분할 안건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쁘신 분들도 잠시 월차를 내서 지방에 계신 분도 기차를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앞전 임시주총 때처럼 30명 정도만 오면 안 됩니다. 정말로 몇백 명 정도 와가지고 여러분의 눈과 귀로 도대체 스마트 솔루션즈가 어떻게 헤쳐먹고 있는지 정말로 역사책에 꼭 남기도록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가야 됩니다. 9월 28일 바로 예전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9월 28일 바로 뭐냐 서울 수복일이에요. 서울 수복일. 그래서 9월 28일 우리 스마트 솔루션 주주님은 정말로 꼭 다들 오셔가지고 임시주주총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